예절의 고장인데 왜 나한테 왜 예의가 없냐. 어? 저 뭐지? 저 우리 마님인가? 마님, 마님. 야 이놈아, 니놈은 어디 가서 놀다 오길래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김진사 어르신 댁 닭 주고 왔습니다. 저놈들 신발을 보아하니 편에 자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발이야 이놈아. 어디서 말을 시끄리냐 이놈. 마님 앞에서. 마님, 저 때릴 힘이 남은 걸 보니까 아주 편히 있다 온 것 같습니다 마님. 내 생각도 그렇다. 자, 갈 길이 멀다. 어서 가자. 셋. 아, 이게 뭐냐 이놈들아. 아야, 아야, 아, 아프다 이놈아. 신비서도 안 왔다. 야 이놈아, 너 뭐하냐 이놈아. 네, 네. 아, 이게 잘못됐다. 야, 강세야,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이거 좀 해줘라. 아, 잘못됐다. 내 모가지 잘못됐다. 모가지가 잘못됐다, 이놈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아오거라. 그럼 내가 밥을 줄 것이니. 우리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안 줘 또? 이거 그 사람 성격에 이거 못 잡아가면 우리 죽어. 어제 고등어 어떻게 잡았대? 보셨어요? 뭐예요? 뭐 방금 떴죠? 물고기 맞죠? 아! 아, 추워. 잡았다. 예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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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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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혀가. 이게 가만 있어봐. 아 놀래는 거지. 아 놀래는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 진짜 짜증나. 아 뭐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를 따져요. 이거 그때부터 살았지. 아 인간적으로 저것들 중에 하나 와서 이거 하나를 해.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쏘는 거 아니야? 매한대감. 예. 아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가겠습니다. 아. 아주 시절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 왜? 청탁할 것이 하나 있어서 왔구만. 그 우대라고 아주 쉽게 다 쓰는 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필요하면. 안돼 이거 해야지. 고기가 못 잡으면 우리 큰일 나. 뭘 잡았느냐?
아 근데 형 이거 좀 빼줘봐. 이거 어떻게 해?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해줘. 알았어. 야 대박이야. 잡았어 그래도. 우와! 빠졌어! 물고기는 어떻게 됐어? 형 여기다 넣어줘. 물고기 저장할 거예요! 아이씨. 다시는 내 집 앞에 주노사가 절대 하지 말거라! 고기를 잡아오거라. 그럼 내가 밥을 줄 것이니. 좋아. 이거 그 사람 성격에 이거 못 잡아가면 우리 죽어. 물고기 저장할 거예요! 아이씨. 이놈들! 자연을 외면하고! 이놈아! 아! 아, 이거. 아, 미쳤어! 이놈아! 아, 미쳤어! 나란 형제다, 이놈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야! 나란 형제다, 이놈아! 아, 진짜 돌겠다, 왜 이래? 망해, 어르신! 진짜로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그 고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가져가면 보수한테 맞을 게 뻔한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꼬장이야. 그야말로 장동민 꼬장 장동민 선생이었던 거예요. 아, 야, 지제. 이 녀석 존나 지. 나는 누구 부르나 했어? 이름이 야구나.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야! 아니 재밌고 그냥? 재밌다 야. 그렇지. 야. 야. 예? 밥이 없잖아. 쌀을 기부를 안 하셔가지고. 유상무 씨는 사장기 대생이어가지고 본인이 자기의 식량값을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거기 돈 낸 거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쌀을 안 가져줬기 때문에 밥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아니 나는 아까 쌀 주셨는데 그래. 그 쌀 가져주세요. 이거 얼마라고? 20장 쓴 거지? 그지? 20장 총. 쌀 사야 돼. 쌀 사야 돼. 어? 쌀 얼마? 쌀이 귀해. 왜 그래 진짜. 아 15. 15에 갑시다. 15. 그 쌀을 갖고 오면? 진짜? 내가 묵고 있는 서재에 가면 있으니까 얼른 가서 빨리 뛰어가서 빨리 갖고 오너라. 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어서 뛰거라. 에휴 배랑 맞을로. 서장어른! 예. 서장어른! 누구야? 꼬장이 옵니다. 야, 문 열어라. 아유, 예. 학습 중인데 송구스럽습니다요. 그래. 유상무 서생어른 쌀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 유상무 서생... 뭐 훔쳐놨지? 아닙니다. 나가, 꺼져! 지금 많이 힘들어. 배고프면 잠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 네. 아이씨. 있는데 거짓말하네. 아, 왜 그렇게 하나? 아휴, 이거 참. 이 이놈들 씨. 유상 어르신 신발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좀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줘. 왜 닦고 눈을 넣어서 닦고 왜? 어? 그 안에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이거 많이 젖었네. 제. 아 신발 눈 넣어 둘러야지. 아휴. 유상 어르신 선생님은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시면. 누가 그래 여기 있다고? 네. 아닙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잖아. 저거 같은데? 저기 있지, 저기. 함. 갖고, 꺼져.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 쌀이 확실히 있네. 라고 했지. 야, 좋다 여기. 와, 동생들도 나눠줘야지. 야, 야. 너 이놈, 너 어?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놈아? 어? 네.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선배님이 기다리시고. 동기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 조세호... 아주 못 배워먹은 놈! 못생기고 더러운 놈! 내가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너를 야단을 쳐야겠냐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놈아! 아, 시끄럽다 좀! 어? 네, 얼른 다녀온다고 했는데 지금 밤길이 어둡고 미끄러워서 좀 늦었습니다. 얼른 가서 해오거라. 네. 이거 뭐야 또? 아까도 다 했잖아 이거. 쉬는 시간에도 다 끝내지 못했던 업무를 처리했대요. 쉬는 시간에? 아유, 어떤 왕이 그랬니? 데리고 와봐. 쉬는 시간에 지가 쉬고 놀지. 지가 왕인데. 전국에서 올라온 상성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알았어, 야 읽어봐. 답해줄게. 어렵다. 전하,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이 보건 안 보건에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고 기대지도 않고. 왕도 때로는 기대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기대고 살아? 아, 왕 무대 못 갔구만 이거. 씨. 어? 서. 계속 서 있었을까요, 전하? 서. 내시도? 서. 아. 전하께서는 조선을 통치하시는 임금이시며. 나라의 아주 작은 곳에 사는 백성의 끼니까지도 살피고 보살펴야 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지금의 전하께서는 백성의 생활이나 민심보다는 스스로 치장하시는 스스로 치장하시는 데에 관심을 더 크게 두고 있는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입니다. 저희 신료들의 근심이 이런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망나니라고 어디 써져 있냐? 제가 읽다가 화가 나서. 그래? 예, 전하. 무릎 구부려. 무릎 구부려. 앞으로 나란히. 그렇지. 기본 자세 유지. 이거 기본 자세 1이야. 알았어? 예, 전하. 이는 뭡니까, 전하? 이? 이는 오른발 들어서 왼발 옆으로 나. 이거 어떻게 해? 됐다. 고개 들어. 3번. 네 왼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두 개 씹어. 씹어. 무릎은 뛰고 발만 대고. 이게 4번이요. 들어오너라. 그래. 조심하거라. 조심해. 오호. 상스러지면 안 된다. 조심하거라. 어? 우와. 니들 잠 빠져가지고 굴 깨진 건 괜찮아도. 아. 궁중요리입니다. 옛날에 없이
살 때는 눈앞에 뭐가 없으니까 맨날 배고프고 먹고 싶었던 거야. 예전에는 다 훔쳐가고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훔쳐? 여유로운 풍요 그런 거? 전하, 숟가락과 젓가락이 두 개이옵니다, 전하. 이건 왜 두 개예요? 아, 혼자만 먹는데? 비빔을 먼저 하셔야죠. 제가? 네. 아, 그러면 양은 얼마나 먹어요? 상선은 김이니까 정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네. 맛만 보는 거죠. 맛만. 알겠습니다. 에이씨, 맛보거라. 예, 전하. 아. 야, 야, 야! 아, 얘가 더 좋네. 야, 아, 야, 하나만 보고. 어떤 거에 독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하? 그럼 씨, 나 굶어 죽냐? 알겠습니다. 독 있나 없나? 근데 네가 맛을 봐 왜? 독이 있나 없나만 보는 건데. 아씨. 아, 야 고기는. 아씨. 아 참. 아우. 야 됐어 너. 아니, 너 이제, 아니 다 먹어봐야 됩니다 전화. 야 너 이제 그만 그만하고. 야 아가 네가 먹거라. 전화. 네가 어디 전한 것이. 독을 분간이나 할 줄 알겠습니까, 전하? 왜 먹으면 뒤지는 건 똑같은데 뭐 천한 것도 있어, 이제? 전하,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저 느낌이 납니다. 아, 김이. 김이 할 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 내 나름대로 왕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김치는 손도 안 되네, 이씨. 궁에서 후궁을 꼽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간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왕의 뜻대로 뭔가 좀 하나? 어?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며, 그게 좀 뭐, 활기가 돋는. 아, 향이 가졌구나. 물 낚아. 주상 전환합시오. 아이고. 지금 앞에 있는 여성분들이 최종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후궁 후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마지막 결단을 뭐 네명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왕이 직접 했어요? 영주 때에는 영주가 직접 간택에 참여한 적도 있었대요. 이 중에 후궁이 되는 분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아, 셋 중에 한, 한 명만? 어지러워. 어이, 끄트머리. 너는 이름이 뭐냐, 끄트머리? 저는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예진아 씨? 아, 예진아 씨. 가운데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아 씨. 그리고 끄트머리 김태희라고 하옵니다. 네, 태희야 씨. 전하. 태희, 무슨 짤머리 입었나? 어? 전하, 후궁을 간택하는데도 뭔가 법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법도, 뭔 법도. 내가 좋은 거 뽑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걸 참고도 했다고 하거든요. 아, 뭘 참고해서 내 뜻대로 할래. 왜 가, 이씨, 못하게 해, 다. 조선 초에는 후궁 또한 황후처럼 삼간택을 통해 뽑았는데 이때 기준 중 하나는 앞쪽으로 걷어차는 힘을 보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돼? 어? 그러면은 우리 예진이부터 법도에 따르도록 하자. 이놈 여기 서거라. 그럼 소녀가 먼저 차보게 싸웁니다. 그래. 힘껏 걷어차야 되느니라. 이런 적이 왕을, 있다 있어. 왕을 차지 않았겠습니까? 왕을 왜 차니? 왕을 어떻게 차니?
서로 차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어떻게 차니? 예? 서로 어떻게 차? 아, 이 궁궐에서. 자, 이제 우궁이 되고 싶으면 힘껏 한번 차보도록 하라. 예. 다시 한번 차도 되겠습니까? 아니 다시 왜 차십니까? 그래. 뭐 이거 정신 아니. 마지막 한 번 더 주겠다. 처음이라 긴장이 된 터라 그러는 듯. 잘 차라. 예. 아주 그냥 잘 찼다. 지원이 나와서 한번 뽐내 먹어라. 키가 상당히 큽니다, 전하. 준비 되셨습니까? 예. 헐! 어, 잠깐. 전하, 기분으로 하시지요. 아니다. 네, 실력을 봐야 되겠다. 치마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느니라.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전하,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뭐가 배웠습니다, 전하. 확실합니다. 이거 그리고 허리를 때렸습니다, 전하. 그래, 알았다. 들어가거라. 다음, 대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 그래, 태희야. 예.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해보거라. 시작하겠습니다. 저분입니다. 그래? 예. 후궁이 되기 너무나 적합한 분입니다, 전하. 그래.